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지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나토 핵 훈련, 이 우크라 전쟁의 긴장만 높일 뿐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최근에 와서 핵 얘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 나토가 그저께 매년 하는 핵 억지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기 러시아가 아주 발끈합니다.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 틀에서 지금 이미 열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런 훈련은 긴장만 높인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독일 연방정보처장이 최근에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 동맹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군 시설을 나토 쪽으로 옮긴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지는 국제사회가 잘알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핵 위협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밝힌 데 대한 얘기도 나온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그런 회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방 핵 강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다른 안보 문제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논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려면 핵까지 포함해서 안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스 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면요. 러시아 외무 대변인이 어제 그핵 5강,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그 실무 관계자들이 현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날 뉴욕에서 만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만났는데 뭐 여기서 뭔가 진전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앞서서도 핵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과 러시아 간 핵탄두 제한 협정 만료가 이런 가운데 2026년으로 다가왔다. 월스트리트 보도가 있네요. 그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이죠. 뉴 스타트라고 하죠. 이게 그동안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이거를 이제 연장하는 문제 가지고선 계속 티격태격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사실상 뭐 거의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26년 2월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쯤 뭔가 이제 그 후속 협의가 되고 협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냉전 이후에 핵 얘기가 조금 좀 가라앉은 듯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들이 어떤 군축 노력이 지금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인 적도 없다고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CTBT 비준을 철회했다 이런 내용도 상기시켰는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죠? 러시아가 미국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여기서 그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뉴스타트도 지금 그 연장을 위한 협상도 지금 중단된 상태. 러시아가 미국에서 불만을 보이면서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푸틴이 그 핵교리 개정 방침도 천명을 했죠.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나라를 모두 공동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네요. 그 전날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핵 5강도 그렇지만 북한 핵도 최근에 와서 뭐 굉장히 빠르게 특히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북한 핵그 능력에 대한 그 미국 CIA 그 비밀보고서도 걱정했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도 지금 뭐 빠르게 핵탄두 보유를 늘리는 걸 그렇게 관측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설사 비공식적으로 뉴스타트의 어떤 그 뭔가 좀 이렇게 절충점을 마련한다고 해도 중국까지 이렇게 가시한 그 다극화 핵 위협이 부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현실이 좀 암울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핵 얘기를 이제 계속 좀 드리게 되는데, 다음 얘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전략태세위원회가 관련된 언급을 좀한것 같습니다. 핵 관련 얘기인가요? 그 저널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묶었는데요. 그 미국 하원 전략태세위원회가 작년에 낸 보고서를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두 개의 동시 다발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그 보고서 내용이라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 최근 와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상기시켰고요. 이런 가운데 그
지금 뭐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한 그런 뭐 월가 쪽에서도 네. 좀 배팅이 좀 커진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그 전월이 또 상기시켰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미국이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미 동맹 재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한국에 주어져야 한다. 뭐 얘기를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핵 자산 재배치에 대한 그 개연성이 거의 없었는데 네. 이게 조금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핵 관련 얘기 몇 가지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 주셨는데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증시 상황 전해드리면서 아마존이 소형 원전 개발에 5억 달러 투자 이야기를 했다. 관련주가 많이 오늘 급등을 했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24시간 돌리려면 뭐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풍력, 태양열 같은 것도 이제 그쪽으로도 손을 이제 많이 사업을 했지, 확보를 해놨지만 네. 이거 가지고는 턱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빅테크들이 특히 소형 모듈 원전 그쪽 기업들하고 계약을 속속 체결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마존이 뭐 아마존은 이미 그 버지니아에 있는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로부터 자기네 그 한 45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에 한 3,500메가와트 정도. 이게 한 270만 가구를 이제 전력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공급받고 있는데, 거기 네. 더해서 한 도미니언을 포함한 그 3개 미국 원전 기업하고 추가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한 우리 돈으로 한 6,8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구글도 그저께 그 카이로스라는 미국 그 원전 기업하고 한 많게는 7개 정도의 SMR 소형 모듈 원전에서 총 한 500메가와트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걸로 발표를 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달 말에 그 미국 원전 1위 기업이죠. 콘스텔레이션하고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한 20년간 전력 공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콘스텔레이션이 기억하시죠? 3마일 원전 미국에서 엄청난 참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네. 이거를 2028년에 재개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여기 터빈을 넣기 위해서 한 1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좀 원전 쪽에서 좀 벗어난 듯 하다가 이렇게 또 다시 특히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다시 확신이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AI 시대, 이 AI라는 거대한 이 웨이브에 네. 이 전력이 진짜 부족하다라는 걸 방증하는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챗 네. GPT 개발사인 그 오픈 AI도 네. 여기 이제 CEO가 샘 올트만인데 이 사람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오클로라는 그런 원전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소형 모듈 원전 전력 공급을 받기로 그렇게 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터빈을 가동시켰다.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부터 부탁드려요. 중국이 작년에 그 재생에너지 원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런 그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수력 발전을 웃던 걸로 지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에 상당히 꾸준히 이걸 뭘 하고 있는데 지금 관영통신 신화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해상 풍력 터빈 가동을 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국 중차라는 그 철도 차량 제작하는 그 국영 기업인데 이 산하 기업이 만들어서 장쑤성 그 옌청 앞바다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날개 길이가 무려 260m랍니다. 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 터빈이 차지하는 규모가 축구장 7개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연안 쪽인데 이쪽 회사 사람 얘기는 이게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심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한 20메가와트 정도니까 한 3만 7천 정도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회사 쪽 얘기는 연간 한 2만 5천 톤 정도의 석유, 그러니까 수력 발전을 줄일 수 있고 배출 가스도 6만 2천 톤 가량 감축된다는 게 이쪽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운
발전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전력 원에 네. 그래서 자기 뭐 이 중국 쪽 얘기는 풍력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동안 이제 연안에만 설치를 했는데 이제 심해까지도 네. 가능하다는 게 중국 쪽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중국이 초부유층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뭐 세금 얘기도 뭐 정책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뭐 경기 부양하려고 네. 무슨 뭐 부양책이 있다고 내놓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중국 당국이 그동안은 안 그랬는데 그 갑부들 해외 투자에서 얻는 수익에도 과세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요 도시에 있는 중국 갑부들이 이제 당국으로부터 자진 납부하거나 아니면 세액 산출을 위해서 와라,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뭐 최대 지금 해외 투자 수익에 최대 한 20% 세율 부과하는 거를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다만 이제 돈을 좀 내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은 가능한 모양입니다. 아, 세금이 이제 협상도 가능합니까? 예. 네. 그 지금 들리는 거는 대상자가 1,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부자. 또는 홍콩,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요 주주들, 중국인 주주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내 재정 수입원이 좀 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좀 커지나 봐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또 뭐 이 블룸버그 보도는 시진핑이 그동안에 무슨 뭐 부의 분배 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도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중국은 2018년에 그 OECD 협약,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조세 회피를 막는 이런 데 협정에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해외 소득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기까지 손을 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세무 전문가도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상하이 있는 사람 얘기는 네. 개인소득세법이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시행될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고소득 개인의 해외 소득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초장기채 발행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뭐 굉장히 그 재정 수입원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3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뭐 6조 위안 조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중국 당국 집계를 네. 보면요. 올 들어서 지난 8월까지 세입이 우리 돈으로 한 2,828조 원 정도.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그건 3%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거시안이라고 하는데 24억 달러 규모의 미국 미시간 공장 계획이 이제 다음 달 5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대선하고도 좀 영향이 있나 봅니다. 이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어제 보도인데요. 네. 이게 막판 대선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을 미국 미시간 이제 주에다가 세우기로 이제 했고 지난해 4월에 미국 그 재무부 산하 외국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시간 주 당국도 승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여기까지 시비를 하고 특히 이제 반 중국 감정 같은 게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여론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적으로는 미국 법원에서도 허용을 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좀 전해주세요.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시죠? 이게 네. 이제 그 미국 인프레 감축법에 따라서 이제 그 공장에 이제 미시간에 세워지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이제 미국하고 FTA를 맺은 나라로 이제 국가의 거를 쓰면은 이 IRA 이제 제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션이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선거 관련돼서 어떤 감정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 중국 때리기가 일단 지금 대선 득표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지금 아시다시피 경합주 네. 치열하지 않습니까?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인단 15명.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그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여기 대해서 절대 100%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미시간 주민을 중국 공산당 지배하에 두려는 짓이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감정적으로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반면 이제 해리스는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표정이라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시간도 보면은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해리스가 트럼프의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웃던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 중국 배터리 공장 문제가 막판 대선 변수로 지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 굉장히 좀 공들여 오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네. 11번인가 방문했죠. 그런 가운데 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공장 건설 건 이 얘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전해주셨고요. 보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개월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충격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9월 13일부터 파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뭐 3개월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뭐 회사 충격이 말도 아닙니다. 지금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잉이 올해가 비애의 한 해다. 뭐 사고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파업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특히 파업하는 곳에서 그 737 맥스 기종 네. 생산한 이게 이제 베스트셀링 이제 아이템인데 중단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달 사이에만 한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 소진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이제 차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최대한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8조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외신을 보면은 신주 발행하고 회사채 발행 같은 걸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들은 로이터를 보니까 최대 250억 달러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시큰둥해서 한 150억 달러도 채우기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아. 이거하고 별도로 100억 달러 규모의 그 금융기관 한 신용한도 네. 또 설정키로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회사채 등급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지금 등급을 간신히 이제 적격 투자적 적격 등급에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S&P 같은 데서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강등할 수밖에 없다는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등급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많게는 한 15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그런데 지금 뭐 전혀 타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차입에 기대는데 차입도 녹록치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고 아주 겨우겨우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조의 얘긴데요. 이 와중에 비용 절감 위해서 감원 계획도 지난주에 밝혔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에 그 켈리 오트버그라고 CEO가 새로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죠. 한 직원의 한 10%, 한 17,000명한테 이제 감원하겠다는 예정을 하고 필요하면 더 하겠다 하는데 노조가 막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해라. 그리고 뭐 자사주 그렇게 사면서 왜 우리는 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미국 노동장관 대행이 그저께 노조와 첫 대면을 해서 이제 본격 개입을 했는데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가 이 파업이 계속되는 게 뭐 거기서는 마땅치 않죠. 이것도 대선에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야기한 얼마 전에 연설한 바에 의해서도 아마도 고용보고서, 다음 고용보고서의 네. 영향이 보잉의 영향, 뭐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을 거지만 그렇죠. 네. 보잉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잡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힌트를 주는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이 보잉의 여파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Z세대, MZ세대에서 이제 Z세대를 말하는 거죠. 프리미엄 네. 식품 지출이 증가됐다라는 건데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네.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죠. 그런데 네. 이제 이 미국의 그 G세대들이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뭐 명품백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고가 무슨 뭐 전자기기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그 뭔가를 과시했는데 이제는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다는 겁니다. 맥킨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식이라든가 뭐 여행 같은 그런 것보다는 프리미엄 식품, 또 웰빙도 겸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많이 치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그 프리미엄 간식 같은 거, 그래서 유기농, 글루텐 프리, 그 다음에 비건 식품 같은 이런 게 아무래도 이게 좀 비싸죠. 그런데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어떤 일부 그 G세대는 이게 이제 지출이 많이 되는데 보고 오니까 조합을 몇 개를 갖고선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하는 충당하기 그렇게 위해서 예, 잠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 6월에 낸 보고서가 G세대가 미국의 G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이런 그 프리미엄 식품 구입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또 업체가 있을 텐데요. 저스틴 비버 부인 같은 사람들이 이거 스무디 고급 제품을 내는 걸 주로 파는 에러헌이라는 고급 식료품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 불티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간행물 편집장 얘기는 이거를 새로운 립스틱 효과다. 그러면서 작은 사치를 통해 자기 어떤 그 어떤 웰빙도 추구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같다. 그래서 참 세태의 변화인데 경제란과 겹쳐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립스틱 효과라고 또 많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립스틱 효과. 이제 어려울 네. 때 이렇게 뭐 이게 좀 더 빨개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립스틱 정도의 구매를 하면서 좀 기분 전환도 그런 네. 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립스틱 효과로 네. 식료품 쪽으로 또 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